반갑습니다. 리셋에서 한계장 역할을 맡은 신은정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리셋에서 검사 차우진 역할을 맡은 천정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드라마 리셋에서 우진의 기억 속 봉인된 그녀 승희 역과 은비 역을 맡은 예, 반갑습니다. 저는 드라마 리셋에서 차우진 검사님을 옆에서 보필하는 고수사관 역할을 맡아서 열심히 연기하고 있는 배우 박원상입니다. 보시다시피 처음에 제가 천정명 오빠와 한다고 했을 때 19살 차이가 난다는 걸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전혀 그렇게 보이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촬영할 때랑 그럴 때는 전혀 뭐 19살 차이가 난다는 그런 느낌은 없었고, 화면을 보시면서도 제가 워낙 좀 나이보단 성숙해 보이고 또 워낙 동안이시다 보니까 그렇게 큰 괴리감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 촬영할 때 기존에는 진구 오빠라든지 또래 친구 오빠랑 같이 했었는데 그렇게 어렵고 그런 느낌보단 친근한 오빠 같은 느낌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전체적인 분위기요? 네. 좋아요. 아, 이건 뭐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촬영장 가서 신은정 씨나 뭐 정명 씨나 우리 소연 이까지도 너무 스스럼 없어서 너무 좋았어요. 사실 승희라는 역할은 우진의 기억 속에 봉인된 기억 속에 있는 아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뚜렷한 장면이라든지 그렇게 정확하게 딱 나오지는 않아요. 사실 약간 몽환적으로 약간 장면 컷컷으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대사 톤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이미지적으로 보이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승희는 좀 더 사랑스럽고 발랄한 우진의 기억 속에 좀 아름다운 첫사랑으로 남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머리라든지 조금씩 이렇게 변화를 줬고요. 은비는 이제 현실에 존재하는 그냥 얼핏 보면 또래 그냥 평범한 학생이기 때문에 그런 좀 현실적인 부분을 많이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